여러분 안녕하세요, 리뷰남 창수입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제품은 영상 무선 송수신기 인데요 바로 엑순에서 새로 나온 엑순 시네뷰 2 SDI 라는 제품입니다. 오늘 이 제품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제가 하나씩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로 영상 무선 송수신기, 이게 어떤 역할을 하는 제품인지 아셔야 되겠죠. 지금 제 옆에는 카메라와 디렉터 모니터가 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 카메라가 찍고 있는 화면을 이 옆에 있는 디렉터 모니터 모니터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무선이라는 겁니다. 이 카메라와 이 모니터 간에 선이 없어요. 무선으로 실시간 영상을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은 제가 여러분들께 화면 안에 다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짧은 거리지만 스펙상 무려 최대 450m까지 떨어져 있어도 영상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스펙을 가진 제품입니다. 자, 이렇게 모니터를 더 멀리 떨어뜨려 놔도 보이시죠? 그대로 실시간으로 영상이 수신이 됩니다. 이 영상 무선 송수신기 같은 경우에는 취미로 영상을 촬영하시는 분들에게는 큰 필요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상으로 돈을 버는 프로분들이시라면 꼭 하나쯤 갖고 있어야 될 제품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협업을 한다면 연출 감독에게, 1인 제작을 한다면 클라이언트에게, 지금 카메라가 찍고 있는 이 화면을 굳이 카메라 옆에 오지 않아도 무선을 이용해서 편안한 곳에서 모니터링 할 수 있으니까 상당히 유용한 제품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영상만 무선으로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오디오까지 무선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이 모든 것들이 무선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제가 오늘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우선 첫 번째로 가장 먼저 봐야 될 부분은 무선 거리입니다. 이전 버전 엑순 시네뷰에서는요 최대 무선 거리가 스펙상 350m였어요 그런데 이번 시네뷰2로 업그레이드 되면서 무려 100m가 더 증가했습니다. 최대 무선 거리가 450m예요 수신 거리를 테스트 해볼 건데요, 지금 여기 높이 보시면 대략 30층 정도 되는 높이입니다. 이 높이에서 저 1층 저기까지 수신 거리가 도달하는지 테스트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엘리베이터에 타니까 신호는 끊겼어요. 엘리베이터까지는 신호가 도달하지 않고요. 오, 신호 잡히네. 지금 저희 집이 저기 거의 꼭대기쯤이거든요. 정확한 층수는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가 나올 때까지 저 앵글로 가보겠습니다. 오, 지금 나 나온다. 오, 대박, 잡히는데? 자, 지금 저희 집이 저기 꼭대기쯤인데 보시면 지금 신호가 잡힙니다. 대박이에요. 거리도 거리지만 이 높낮이 차이가 굉장히 심한 위치인데도 신호가 잡힌다는 거 진짜 대박입니다. 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전 버전인 엑순 시네뷰 이 제품도 무선 스펙 거리가 350m였기 때문에 사용함에 있어서 큰 제약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100m가 늘어나서 450m가 된 부분이 저한테는 크게 체감이 되진 않지만 만약에 이전작 350m의 최대 거리가 좀 아쉬웠던 분들에게는 상당히 희소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게 무선 안정성이에요. 아무리 무선의 거리, 이 스펙이 좋다고 하더라도 안정성이 떨어지면 중간중간 막 신호가 끊기고 렉 걸리고 버벅거리고 심지어는 화면이 아예 안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엑순 시네뷰 2는요 듀얼 밴드 방식으로 무선 안정성을 최대한 끌어올렸습니다. 이 듀얼 밴드라는 거는 2.4GHz, 5GHz 이 두 신호를 동시에 사용하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공유기 생각하시면 돼요. 와이파이 공유기 요즘에는 다 듀얼 밴드로 나오잖아요. 장애물이 없거나 신호가 가까운 곳에서는 속도가 빠른 5GHz를 사용하고 먼 거리나 장애물이 있는 상황에서는 2.4GHz를 사용하고 이 제품도 그런 방식의 듀얼 밴드를 똑같이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선 안정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자, 이제 수신 안정성 테스트 해볼 건데요. 지금 무선 송수신기 여기 미러리스 카메라에 장착을 해놨고 디렉터 모니터에도 장착을 해놨습니다. 지금 이 카메라로 찍고 있는 화면을 이 카메라가 실시간 계속 보여줄 거고요.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카메라를 지금 저희 집 보시면 방이 여러 개 있어요.
각 방마다 벽으로 막혀 있죠. 그래서 이런 벽 사이사이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 카메라가 찍고 있는 화면을 끊기지 않고 잘 보여주는지, 그리고 그걸로 무선 안정성을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우선 거실에서 찍고 있는 거는 당연히 잘 들어가겠죠. 막히는 게 없으니까. 다음으로는 이 작은 방 한번 들어가 볼게요. 뭐 작은 방에서도 아마 문제없이 잘 나올 겁니다. 자, 이번엔 더 옆방 가볼게요. 지금 보시면 벽 하나 있고 여기 두 번째 벽입니다. 벽 두 개가 가로막고 있는 상황에서 화면이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아이고, 한 손으로 카메라 들기 힘들다. 이번엔 화장실로 가볼까요? 자, 화장실. 화장실에선 문을 한번 닫아볼게요. 자, 이 상태에서도 끊기지 않고 잘 들어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엔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방은 이 뭐냐 타일이 막고 있기 때문에 더 영상을 뿌려주기가 아마 힘들 거예요. 문을 닫고 이 상태에서 안방쪽도 들어왔을 때 영상이 잘 나가는지, 끊기지 않고 잘 나가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개의 벽이 막고 있더라도 2.4GHz와 5GHz 듀얼밴드 방식으로 신호가 최대한 끊기지 않게 해준다는 점,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특히 이 듀얼밴드 말고도 안테나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 지금 이 제품의 안테나 방향을 보시면요, 세로로 두 개 있고 가로로 두 개 있어요. 일단 세로 안테나는요, 우리가 서 있는 기준으로 수평 방향으로 신호를 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세로 양옆으로 나와 있는 안테나는요, 수직 위아래로 신호를 뿌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잘 생각을 해보세요. 촬영하는 카메라와 모니터링하는 감독 또는 클라이언트가 비슷한 높이에서만 있을까요? 우리가 촬영을 하다 보면 같은 평지에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또는 아예 층이 다른, 높이가 다른 곳에서 모니터링 하는 경우도 생길 거예요. 이때 수평을 담당하는 안테나만 있으면요, 이 수직으로 신호를 뿌려주는 게 약하기 때문에 안정성이 떨어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높낮이 부분을 커버해 주는 게 이 수직 안테나입니다. 양옆으로 나와 있는 거. 그래서 듀얼밴드와 더불어 안테나 위치까지 더해져서 수신 안정성이 진짜 좋아졌어요. 이전 작도 상당히 좋았는데 이거는 높낮이 부분에서도 커버가 되니까 더 좋아졌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이런 무선 영상 송출신기를 볼 때 중요하게 봐야 될 포인트 두 가지를 소개해 드렸어요. 바로 무선 거리와 무선 안정성. 그럼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지연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무선으로 영상을 뿌려주고 오디오도 무선으로 송출을 해주기 때문에 이 카메라가 찍고 있는 화면과 여기 무선으로 받는 화면에서 약간의 지연이 생깁니다. 근데 이 지연이 얼마나 빠르냐가 관건이에요. 일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스펙이 업그레이드 되지는 않았어요. 이전 엑슨 시네뷰도 50mps였고 이번 엑슨 시네뷰2도 50mps입니다. 이 정도의 지연 속도면요, 이렇게 무선으로 모니터링 한다고 해서 이질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자, 보세요.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왼쪽, 가운데, 오른쪽, 가운데. 지금 제 동작이랑 여기 나와 있던 화면이랑 딜레이가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느껴지셨나요? 거의 느끼기가 힘든 수준입니다. 물론 스펙상 지연 시간이 이것보다 더 낮은 제품도 있어요. 그런데 이 지연 시간이 더 낮아질수록 이 딜레이는 줄어들겠지만
가격이 조금 뛰는 게 아니라요, 좀 많이 뛰어요. 근데 실제로 체감되는 거는 그렇게 크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 불편하지 않은 적절한 지연 시간을 찾아야 되는데, 제가 여러 제품을 사용해 본 결과 60m/s에서 50m/s면요 가격도 적당하면서 이질감 없이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스펙이더라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연 시간은 60m/s 아래로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그 이상의 지연 시간은요 조금 이질감이 있어요. 이게 체감이 좀 될 정도로. 자, 그 다음으로 중요한 게 팬소음이에요. 일단 송신을 담당하는 송신기가 카메라 쪽에 붙게 되거든요. 이때 이 송신기에서 팬소음이 크게 일어나면 이 카메라 앞에 있는 달려있는 마이크로 이 팬소음이 다 들어가겠죠. 특히나 이런 소음 부분은 상업 촬영에서 더욱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팬소음이 심한지 안 심한지 이것도 보셔야 되는데, 지금 이 제품은요 팬소음이 그냥 제로입니다. 제로. 왜냐면 애초에 이 무선 송수신기 양쪽에 팬이 없어요. 그래서 팬소음이 일어날 경우가 아예 없죠. 그러면 이 제품에 팬이 없어가지고 발열이 잘 안 잡히는 거 아닐까, 오래 사용하면 불안정해지는 거 아닐까 걱정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제품이 알루미늄 합금 소재로 전부 다 이루어져 있습니다. 모양도 보시면 방열판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애초에 제품 자체에서 발열도 적기도 하거니와 이 방열판 구조로 되어 있는 알루미늄 합금에서 열 배출을 굉장히 잘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 제품을 오래 사용하더라도 딱 만져보면요 그냥 살짝 따뜻한 정도? 그래서 장시간 촬영에 이용하더라도 기본적으로 발열도 적고 열 배출이 잘 되는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AS 정책이 진짜 미쳤습니다. 일단 AS 무상 기간이 총 3년이거든요. 이게 어떻게 3년이 되냐면, 일단 제조사에서 1년, 그리고 이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락차이나에서 2년, 이렇게 더해가지고 총 3년 동안 무상 AS가 지원이 됩니다. 아, 이게 어떻게 3년이나 가능할까? 이게 괜찮은 걸까? 생각을 곰곰이 해봤더니 애초에 이 제품이요 불량률이 굉장히 적기도 하고 또 내구성이 상당히 좋습니다. 제가 앞에서 이 제품이 알루미늄 합금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좀 약간 험하게 다루더라도 제품이 튼튼하니까 잘 고장 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신 있게 총 3년의 워런티를 제공하는 게 아닐까 생각이 들었고, 그런데 이 3년이라는 AS는 락차이나에서 구매하신 제품만 가능합니다. 제조사 1년, 락차이나에서 2년을 추가로 해주는 거니까요. 그리고 락차이나에서 제공하는 게 무상 2년 AS 제공뿐만 아니라 제 영상 아래에 고정 댓글을 통해서 구매하신 분들에게만 5만원 상당의 전용 하드케이스도 드리고 있어요. 한 가지 유의하실 점은 이 하드케이스가 기본 안테나를 장착한 상태에서는 수납이 안 되고 별도 구매 상품인 롤리팝 안테나를 장착한 상태에서 수납이 되니까 이 부분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 롤리팝 안테나를 장착한 상태에서 하드케이스에 수납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럼 이 롤리팝 안테나는 무엇인가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단 기본 구성품은 아니에요. 별도로 구매하셔야 되고 가격이 그렇게 비싸진 않습니다. 한 5만원? 일단 기본 안테나와 비교해서 사이즈가 굉장히 작다 보니까 운용이나 휴대성에 있어서 굉장히 편리합니다. 대신 이 기본 안테나보다는 성능이 조금 떨어져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막 엄청 떨어지는 건 아니라서 되게 먼 거리에서 무선으로 모니터링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롤리팝 안테나로도 사용하시는데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특징으로는 수신기를 연결한 모니터와 전용 앱을 이용한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조합으로 최대 4대까지 무선 모니터링이 가능하고, 단자를 보면 SDI와 HDMI 모두 인아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HDMI 아웃포트는 루프아웃을 지원하기 때문에 해당 기능이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이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엑순에서 새로 나온 시네뷰 2 모델을 소개해 드렸는데, 엑순이 또 신제품이 나옵니다. 엑순 시네뷰 4K라는 모델이 나와요. 오늘 소개해 드리는 이 엑순 시네뷰 2보다 스펙이 더 좋습니다. 제가 이거 무선 안정성 말씀드릴 때 듀얼 밴드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새로 나오는 엑순 시네뷰 4K는요 듀얼을 넘어선 트리플 밴드예요. 그리고 지연 시간도 절반으로 줄였어요. 이거 50m/s였잖아요 그 엑순 시네뷰 4K는요 25m/s예요 단 이렇게 스펙이 좋아진 만큼 가격은 지금 이 제품보다 더 비싸겠죠. 그래서 내 예산에 맞춰서 또는 내가 필요한 스펙에 따라서 이 제품 라인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고의
스펙을 원한다? 엑슨 시네뷰 4K 그 중간을 원한다? 엑슨 시네뷰 2 그냥 완전 가성비면 된다? 기존에 있던 엑슨 시네뷰 이렇게 세 가지 라인업이 있으니까 상황에 맞춰서 선택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봬요. 감사합니다.